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는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는 스타트는 처음에 블루가 나왔을 때 솜덱을 봐야 되는데 지금 메타에서 솜덱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는 스타트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처음부터 블루가 나오면서 솜덱에 각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 풀리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을 찍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템이 벌써 3개가 나왔는데 블루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솜덱을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효진이라는 아이템도 처음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 아이템이 없다는 거는 처음부터 세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별이나 빛비늘, 석호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이득을 최대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유닛들을 먼저 잡아주고요. 자, 별 빌드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을 잡은 겁니다. 자, 멀리 본다면 뭐 밤의 끝자락, 정의의 손길 혹은 뭐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생각하면서 그냥 시오유 덱을 가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덱을 갈지 모르니까 랭가도 팔지 않고요. 오! 자, 이거는 일관성을 먹도록 할게요. 제가 일관성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자, 스카너가 2성인데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스카너를 2성을 붙이기 전에 탐색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팔고요. 자, 탐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당연히 연승으로 가면 대박입니다. 근데 연승으로 가기에 힘든 조건이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두 번째 차선책으로 쭉 연패를 땡겨야 됩니다. 그럼 돈이 압도적으로 잘 모여요. 9레벨을 빨리 찍고 9레벨의 가장 센 덱인 사용덱을 가는 겁니다. 자, 살살 맞는 게 진짜 중요한 판이에요. 왜냐면 5연패보다 그냥 10연패를 먹었을 때 바로 9레벨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4-5 때 9레벨을 찍으면 돈이 50원 넘게 있습니다. 자, 보통 4-5면은 레벨이 적은 사람은 7레벨이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8레벨이죠. 근데 혼자 9레벨 50원이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스테이지를 P70 이상으로 갈 수 있으면 그때는 10연패를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10연패를 못 땡깁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일단 5연패는 탈 거지만 10연패까지 갈지 말지는 확실히 결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10연패를 때려버리면 피가 진짜 10도 안 남을 거예요. 자, 10도 안 남으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그래서 매칭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 또 5레벨. 자, 이러면 10연패는 못 땡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가 계획해놓은 게 9레벨을 다이렉트로 간 다음에 용덱을 가는 거였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용덱에 어울리는 걸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러면서 피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거 태블망 아니면 대천사, 자, 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뒤집게 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저희가 용덱을 갈 거니까 뒤집게 아이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뒤집게를 먹었다는 거는 포오네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세진 것 같아요. 난동꾼 정도는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 3연패 했을 때는 피가 80 이상 있어야지 평범한 거고요. 지금처럼 76이 있으면 많이 맞은 겁니다. 자, 만약에 10연패를 하지 못한다면 9레벨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8레벨의 가장 센 조합을 가는 게 좋습니다. 뭐 8레벨의 가장 센 조합이라고 친다면 길드 다이아 혹은 뭐 수호자 다이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약해 보이는 곳을 아직 만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니달리르 2성을 붙이기도 애매합니다. 야, 여기도 다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10연패를 먹는 게 진짜 어려워요. 게다가 저희가 뒤집기를 갖고 오는 바람에 약간 욕심을 부렸죠. 그럼 이제 아이템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자, 대신에 돈이 쌓이는 속도가 진짜 확 달라요. 그냥 5연패를 먹었을 뿐인데 벌써 4레벨에 거의 60원. 자, 사일러스 넣어주면서 니달리를 럭스로 바꿔주면서 요술사로 빌드업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블라디나 럭스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좋은데 나중에 아우솔이나 아우신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템이 얼추 맞다는 뜻이죠. 자, 여는 두 개면 쇼진으로 갈 것 같고요. 자, 지팡이 템이 많이 나오냐 혹은 여는 템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를 키울 거냐 신을 키울 거냐 그게 좀 달라집니다. 자, 아이템이 지금처럼 여눈이랑 BF 두 개씩 나왔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오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맞겠습니다. 자, 자이라 넣어주면서 속삭임 받아주고요.
자,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약한 곳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10연패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 8연패까지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다시 1등 만났고요. 자, 이렇게 조금 말렸을 때는 이제 여기서 레벨업 증강체가 나오면 대박. 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증강체를 먹어야 됩니다. 자, 고민할 거 없죠? 후반 전문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6레벨 찍고 탈리아 넣어주면서 요술사를 챙겨주고요. 자, 원래는 럭스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요술사가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제 BF 두 개, 연은 두 개니까 쇼진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은 밤의 끝자락에 대천사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거하게 대천사로 가면서 조끼는 방템으로 간다.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돈이 진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10연패를 하면은 바로 4-3쯤에 9레벨이 찍혀요. 근데 이거 이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김호자 이분을 진작에 만났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연패가 끊어졌으니까 7레벨을 바로 찍어주면서, 자, 지금 솜이 나왔죠. 자, 탈리아 대신에 솜을 잠깐 써주겠습니다. 자, 휴진 넘겨주고요. 자, 육석고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육석고를 넣으려면 지금 별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자이라 넣어주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조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관성을 먹었을 때는 별로 빌드업을 하면서, 자, 요술사 기반으로 가고 최대한 이득을 극한으로 땡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졌죠. 자, 이제 연패가 끊어졌으니까 이겨주는 게 좋아요. 자, 많이 잡은 걸로 만족하면서 40원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템 생각해놨습니다. 거학이나 대천사 비싼 걸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니다. 자, 이거는 사일러스 벨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사일러스가 2성이죠. 자, 이러면 태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일관성이 진짜 먹으면 1등이에요. 근데 이번 판은 진짜 많이 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7레벨 50원.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최대한 살살 맞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연패를 할 때 연패 이자가 최대 3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6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돈 쌓이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릴리아 잡아주고, 자, 끝까지 이제 포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뒤집개는 수호자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그냥 갈아버려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아깝죠. 지금 중간에 한번 끊기지만 않았으면 지금 100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극한까지 맞아야 돼요. 자, 사이펜 잠깐만 잡아주고요. 자, 여기까지 빌드업은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별의 요술사.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세게 넣을 수 있는 유닛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세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는데 솜이 나온 게 아니라 다이아가 나왔다. 그럼 다이아는 굉장히 세지는 유닛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신기류를 받아주면서 연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단 거학 하나 나왔고요. 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다이아가 진짜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솜이랑 바꿔주고 레오나 넣어주면서 사신기로 받아주고요. 자, 솜 같은 경우는 육석고를 가지 않는다면 진짜 약한 유닛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아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대로 가고 이제 요술사도 빠졌죠. 별 같은 경우도 넣을 것만 생긴다면 바로 빼주셔도 좋습니다. 자, 원래는 4-5대 9레벨을 찍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운영이 꼬이면서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냥 9레벨을 찍을 수 있을 때 바로 가야 됩니다. 자, P17이면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것도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천상의 축복. 저희가 쇼진, 거학, 대천사를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흐템이 없습니다. 자, 사용 조합에는 어떤 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다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라칸이 필요해요. 신비술사, 수호자, 분노날개를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별을 좀 빼주고 라칸, 릴리아 투입하면서 요술사, 수호자 다 받아줄게요. 자, 이러면 나머지 다 정리하고요. 어차피 다음 턴에 9레벨 찍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후반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9레벨 찍을 수 있을 때 바로 찍는 거고, 후반 전문가를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하면서 말렸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이아 덱을 가주셔야 돼요. 그럴 땐 8레벨에 올인쳐야 됩니다. 자, 망했을 때 상황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차피 4스테이지 때 P17은 한 번에 절대 안 죽습니다. 오케이, 8. 자, 9레벨 바로 찍을게요. 릴리 안 붙입니다. 자, 용덱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돌릴 때는 5원짜리, 그러니까
안 나올 거 대비해서 다이아 붙이고요. 사이펜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아오신 두 마리 나왔으니까 바꿔주고 야스오 2성 나왔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바꿔주면 돼요. 자, 이다스 나왔으니까 이다스 넣어주고, 자, 효진, 거학, 빛비늘템 잠깐 넣어주면서, 자, 이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 빛비늘템이 공속템으로 나오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다스를 쓰지 않아요. 그럼 테라가 나왔을 때 테라를 쓰면 되겠죠. 자, 이다스랑 테라는 똑같은 애들입니다. 자, 원래 그리고 야스오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는 사용 조합에 가기 위해서 야스오를 쓰면서 잠깐 버텨주는 겁니다. 자, 뒤집기 나왔죠? 이렇게 포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야스오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같은 경우는 할 줄 모르면 진짜 되게 안 좋은 증강체고, 할 줄만 안다면 되게 사기 증강체입니다. 자, 돈 계속 써야 됩니다. 바드 잡고요. 자, 그레이브즈 잠깐 넣어주면서 사폭풍을 받아주고, 자, 테라 나왔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빛비늘 아이템을 빼고 대체할 게 없다 보니까 이다스도 그대로 쓰면서, 자, 테라 넣어주고 바드 투입하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아직은 3용이에요. 이제 나머지 용 한 마리 쓰기 좋은 것들은 뭐 쉬바나, 쌩쌩이 이 둘 중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다스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COU를 써주면 돼요. 자, 4스테이지 이 정도면 절대 질 리가 없습니다. 자, 쉬바나 나왔으니까 쉬바나 넣어주고요. 자, 용 4마리 들어갔으니까 포원에 추가된 겁니다. 사폭풍 같은 경우는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거고, 굳이 막 억지로 챙길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사용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바드는 거의 고정을 시킨다. 그러니까 테라, 아오시는 거의 고정, 나머지 용 두 마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바드까지는 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합 완성되고 다 이겼습니다. 오, 대천사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받을게요. 자, 이러면 이제 대천사를 넣어주면서 돈을 더 써야겠죠. 자, AP 드리기 때문에 스태틱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거인의 결의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체할 게 나온다면 그때부터 야스오, 이다스를 버려주는 거예요. 자, COU 나왔죠? 이다스랑 교체를 합니다. 이제 소라카 2성 붙으면 소라카 2성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야스오 2성을 쓰거나 뭐 폭풍을 집어넣거나, 자, 그건 이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폭풍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야스오도 그냥 버릴게요. 야스오도 노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신비술사를 추가해줘도 되고 아니면 소라카를 써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신비술사를 추가를 해줄게요. 요즘 메타에는 AP 딜이 진짜 많습니다. 자, 신비술사 많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자, 탱템이 많이 없을 때는 오히려 소라카 같은 게 좋을 때가 있고, 탱템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100파워가 쓰일 때는 신비술사를 추가해주는 게 좋다. 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1등을 못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보다 잘 큰 용덱이 있거나, 혹은 뭐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이 있거나, 자, 그런 거 아니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만 조금 신경을 써주고요. 자, 카르마 삼성 되게 세 보이죠. 자, 물론 침장도 맞았지만 이건 진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연필을 하면서 아이템을 근본으로 맞췄습니다. 저런 것들은 거학이 있으면 그냥 녹아요. 그냥 녹았죠? 그러니까 카르마 같은 경우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저희가 살짝 문제라고 친다면 이런 그레이브즈입니다. 삼성이 나오면 지겠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그레이브즈를 견제를 하고요. 자, 돈 계속 써볼게요. 자, 세라핀을 쓸 거냐 소라카를 쓸 거냐, 둘 다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순위 방어에 가장 좋다고 하던 그 쌩쌩이 다이아덱인데, 그러니까 길드 다이아덱. 자, 길드 다이아덱도 이제 아오신이 잘 큰다면 절대 못 이깁니다. 보냈죠? 자, 길드 다이아덱이 좋은 거는 이제 중반 단계까지 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5스테이지 후반 왔을 때는 힘이 빠집니다. 자, 그레이브즈를 견제를 때려야 되는데 또 바드를 먹으면 이성이 붙으면서 지로 차문입니다.
누가 견제하겠죠? 하위권에 있을 때는 견제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거 먹는 게 좋고, 이 견제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자, 가드 이상 붙었으니까 아이템 빼주고. 자, 이건 소라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세라핀 이성이 라칸. 자, 근데 세라핀 이성이나 라칸 같은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테라 이성입니다. 자, 드롯은 테라, 스태틱은 바드. 자, 탐색을 해봤을 때는 그레이브즈 삼성 아니라면 1등 확정입니다. 자, 이런 덱한테도 진리가 없고요. 자, 대천사가 한 200스택 정도 쌓였다면 그때는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전투가 끝나죠. 자, 테라까지 이성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레이브즈 삼성 혹은 사이펜한테 한 번에 터지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사이펜과 아오신이 반대편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덱에 대해서만 개념이 정확하다면 진짜 점수 올리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죠. 자, 살려달라고 이제 왔는데 안 됩니다. 자, 쉬바나 이성 붙었고요. 자, 이제 남은 상대가 두 명밖에 없죠. 상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한 명은 그레이브즈고 한 명은 AP예요. 자, 그럼 AD를 상대할 때는 차라리 제이스나 소라카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카르마를 상대할 때는 신비술사가 좋고요. 여기 상대로는 신비술사가 들어가면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침장도 맞았고 태풍도 떴지만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궁만 쓰면 이겨요. 자, 침장 소풍 다 맞았는데도 이겼죠. 심지어 보냈습니다. 저기 상대로는 이제 제이스 소라카를 이성을 고치면서 바꿔주는 게 훨씬 낫다. 자, 왜냐면 그레이브즈 상대로는 신비술사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제이스 들어가면서 형상변환자 추가, 소라카 들어가면서 유지력 추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소라카 이성 붙었죠. 이러면 이제 라칸도 버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러면 완전히 카운터가 된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약간 버그 있다. 어? 제이스가 비치를 받았죠? 원래 4비치인데 5비치로 됐습니다. 자, 이러면 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성 정리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건 10연패 이상 먹으면서 4-5대 9레벨을 찍는다. 그게 안 될 때는 8레벨에 아까 본 이다스 다이아, 뭐 길드 다이아 이쪽으로 가거나 혹은 9레벨을 조금 더 빨리 찍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